네, 이번 시간에는 네, 라인툴하고 V인을 이용해서 안경 만드는 과정을 기초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을 클릭하고요. 0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0에서부터 시작하는 직선을 그리는데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수평으로 이동을 하거나 S직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건 건불, 스마트 트랙, 오스냅 이렇게 체크된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예, 옵셋 네, 이용해서 위쪽으로 클릭, 아래쪽으로 간격은 70을 입력했습니다. 클릭하고 또 이번에도 0 해주시고 엔터 그다음에 또 선택한 다음에 중심으로 예, 이동을 또 합니다. 길이가 좀 짧으니까 여기 있는 포인트를 클릭해서 네, 늘려주시고요. 다시 옵셋을 이용해서 네, 지금 70이 입력되어 있죠. 70이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70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한번 또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기본 틀을 만들어 놨고요. 안경의 폭이 이렇게 140이고 이쪽으로도 140입니다. 네, 이때 이제 커브, 네, 컨트롤 포인트 커브 클릭하셔가지고 자, 중심점에서 시작하는 안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게 니어, 이렇게 쭉 체크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스냅을 이렇게 많이 켜놓는 건 좋지는 않은데 기초 영상이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다 체크했습니다. 센터하고 버텍스 빼곤 다 체크돼 있어요. 자, 포인트 찍고 클릭, 네, 쉬프트 누르고 클릭, 그다음에 다음번 클릭은 네, 이렇게, 그다음에 조금 내려서 클릭, 그다음에 마우스 우 클릭을 또 해주시면 네, 라인이 끝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미러 버튼을 이용해서 클릭, 리어에서 클릭, 중앙에 있는 리어, 중앙심점에서 또한번 클릭. 그러면은 좌우로 라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 커브 다시 클릭한 다음에 네, 여기서 엔드 포인트 클릭, 중심에서 클릭, 그다음에 이쪽 끝머리에 가서 네, 이쯤에서 한번 클릭하시고 조금 더 안쪽으로 해서 클릭, 그다음에 역시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귀에 걸리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또 그다음에 미러 중심 센터에서 클릭 두번 해주면 이렇게 안경 위에서 바라본 안경 모습인데 그다음에 조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옵셋 명령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번에는 5mm만큼 5하고 엔터 눌러서 안쪽으로 이렇게 옵셋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뒤에 라인 끝을 또 이어주시고 엔터 라인 끝은 라인 클릭하고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어주시고 네, 스페이스 바나 엔터 또 마우스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네,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라인을 선택하시고 네, 이쪽에 끝머리에 있는 라인까지 추가 선택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조인을 해주시면 네, 하나하나 떨어져 있던 라인들이 모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탑뷰를 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뷰를 네, 4분면이 되게 한 다음에 다시 퍼스펙티브를 네, 여기 타이틀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2를 클릭해서 입체로 만들어 줍니다. 입체로.
이때도 라인이 먼저 선택이 되어 있어야겠죠. extrude 명령을 실행해서 다시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체 형태의 모양이 생기는데, 이때 스탠다드에서 쉐이드 비폴트를 눌러주시면 입체로 이렇게 쉐이드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옆면 라이트 뷰에 가서 이쪽 부분에 옆면 테두리를 만들 건데요. 이때 폴리라인 클릭하시고요.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을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줄게요. 자, 이 보조선들은 보조선을 이용해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 클릭하시고요. 자, 프로젝트 여기 이게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라인 위에서 라인을 이렇게 클릭을 해가면서 위치에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네,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된 형태가 나오죠. 자, 다시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이때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시면 네, 돌출이 되겠죠. 이때도 역시 여기서 보스 사이드를 예, 클릭해서 예스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형태가 되고요. 양쪽으로 벌어지는 때 이렇게 적당히 둘을 겹쳐놓고 클릭해주시면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얘하고 얘를 부울린을 이용해서 서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에서 부울린 디퍼런스,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쏙 빠지겠죠. 그래서 안경 모양이 거의 완성됐고, 네, 오늘 그 부울린과 커브의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형태에서 이제 대부분 다 기능을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안경 부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네, 중심의 센터 라인은 0을 엔터 눌러주시고, 위쪽으로 쉬프트 누르고 네, 클릭해 주시면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스페이스바나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검볼의 예, 축을 이용해서 쭉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눈 부분에서 중심에서 클릭하시고 이렇게 일단 원을 하나 그려놓습니다. 자, 이 원을 그린 다음에
리빌드 명령, 리빌드 명령을 엔터 해주시고, 또는 여기 있는 리빌드 커브를 클릭해 주시면 리빌드가 나오는데, 이 리빌드를 통해서 원의 그 차수랑 컨트롤 포인트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8, 그 다음에 디그리는 3 하고 OK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라인이 약간 변할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를 켜주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보입니다. 이 포인트를 적절하게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셔서 강령 R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디그리 차수와 관련된 영상은 별도로 만들도록 할 테니까 우선 이렇게 작업하실 때 한번 사용만 해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컨트롤 포인트, 그 다음에 중심에서 엔 클릭, 쉬프트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클릭, 또 클릭, 마우스 클릭. 라인, 이런 라인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부분도, 밑에 부분은 제가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Alt키 누르시고 이 축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된 다음에 녹색 축을 위쪽 위 방향으로 해서 스케일 변화를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때 내려서 이렇게 밑에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dit Point On 여기서 이렇게 켜주시면 포인트를 다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이쪽 부분을 잡아서 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ESC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이 사라집니다. 여기 포인트 이 라인과 이쪽의 라인 그리고 안쪽에 안경 R 라인 쉬프트를 누른 다음에 차례대로 선택하시고 미러 버튼을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중앙에 센터점을 클릭, 그 다음에 또 수직으로 쉬프트 키 누른 다음에 중심에 또 한번 밑으로 밑에 쭉 내려와서 이동하신 다음에 클릭 해주면 이런 형태가 복사가 되겠죠. 좌우로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다시 클릭 클릭 아 죄송합니다. 여기하고 얘를 이어줘야겠죠. 그다음에 라인 클릭하시고 엔드 포인트에서 다른 엔드 포인트로 그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스페이스바 한번 더 누르면 라인이 또 실행되죠. 그래서 끝점, 스페이스바. 그다음에 이쪽 부분의 라인, 밑에 부분 다 선택한 다음에 조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라인, 쉬프트로 추가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퍼스펙티브 뷰로 클릭해서 바꾸신 다음에, 지금처럼 추가로 지금 요 라인 다시 한번 선택할게요. 그다음에 쉬프트 클릭, 클릭, 클릭. 이네 개의 라인을 닫혀진 라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이쪽 부분을 쭉 빼주시는데 이때는 보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스 사이드를 클릭해서 노로 만들어 주시면 한쪽 방향으로만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겹쳐지겠죠. 여기서 이걸 클릭하시고 boolean difference로 명령을 또 실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빠질 부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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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주신 다음에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쏙 빠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안경 모양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추가로 챔버, 필렛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주시면 필렛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에 레디우스 값이 1로 되어 있는데 저는 2하고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모서리 점들을 이렇게 차례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서리를 둥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좀 해서 모양을 좀더 다듬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